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수능특강 윤리 심화 보충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필수 자료와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리마인드 해보시고 문제 푸는 훈련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통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문제 나오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확신을 들게끔 선생님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 시작해요. 항상 그랬듯이. 자, 선생님 과 화면 함께 보시면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보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자, 보면 아담 스미스, 케인즈,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에크라는 대표적인 사람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미 봤었던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정책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에서 단점을 무수히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수정과 보완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면서 마무리 지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 학자는 자본주의라는 목표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 조금씩 달랐어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자본주의를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사람을 두고 이 세 가지 자본주의를 두고 복습하실 때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서 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수정자본주의에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예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각각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말로 복습해보면요. 계속 글씨로 쓰면서 안 되는 거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친구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스스로 이해하고 얘기해보는 것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아래 있는 그림을 볼게요. 아래 있는 그림 보시면 생시몽, 프리에, 그리고 오행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공상적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해서 뭐 공상당 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것과는 결별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민주사회주의라는 것도 등장했었죠.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들과 어떻게 그 길이 다른지를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시도는 같았으나 서로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 때는 선생님이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 또 거기에는 출제자들의 똑같은 시선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요거에 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필수 자료부터 해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필수 자료 들어가 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가번부터 중요한 맥락 짚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과 부와 소득을 제멋대로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점이다. 자, 가번의 학자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적인 시각은 뭘까요? 바로 분배 문제예요. 이 분배의 형평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완전히 고용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를 분배받는 것이 바로 분배의 형평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질문. 고전적인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는
무엇을 더 중시할까요? 바로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이 맥락으로 보자면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대비되는 맥락에서 문제, 선지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4번 갑니다. 널리 수용된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그래서 고전파 경제 이론, 고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 이론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론의 암묵적인 가정들이 거의 또는 전혀 충족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 고전파 경제학 이론이 현실 세계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중앙 통제가 완전 고용에 상응하는 총 생산 규모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지점부터는 고전파 이론이 그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번의 얘기를 보니까 고전파 경제학 이론, 수정 자본주의의 이론을 들고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고전적 자본주의의 이론이 실패했었던 문제점들을 우리가 우리 교과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의 문제점이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경제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했고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지만 그것에 의해서 시장 실패를 가져왔다.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 통제, 완전 고용. 아까 얘기한 완전 고용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본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가진 정책과 정책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정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겠네요. 이것도 역시 대립되는 구도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하나씩 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로 갔어요.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조세 정책을 통해 또 부분적으로는 이자율을 정하는 것에 의해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가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은 아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행정을 해야 되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겠구나 라는 똑같은 맥락을 또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경제 생활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게 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없다. 만약 국가가 생산 도구를 증가시키는 데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과 그 자원의 소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율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국가는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한 셈일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자본주의 맥락으로 가긴 가요. 그렇대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실패한 요소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견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 들었는데요. 이것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역시 갖고 있고요. 지향점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121쪽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문제. 가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가번. 정부는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예정 조화적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단서는 아예 가려놓고 보세요. 이걸 가려놓고 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되니까 작은 정부, 기업가와 시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해서 효율성과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라는 고전적인 자본주의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생겨난 문제점이 있었죠. 시장 실패. 여기까지 스스로. 그 다음 4번. 정부가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불가피하다. 나왔네요. 그럼 정부가 커져야 돼요.
시장 원리만으로는 유효 수요의 창출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정부는 분배와 형평성을 신경 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가져왔죠? 그 큰 정부의 거대화, 무능력, 정부 실패를 겪었습니다. 요것까지 스스로 쫙 할 수 있다면요. 이런 것들은 선지로 바로 연결돼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선택지 보실래요? 그대로 나오죠? 가는 작은 정부, 나는 큰 정부 지향한다. 오케이. 가는 소득의 균등 분배, 나는 차등 분배 강조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혹하지 마세요. 자, 균등 분배, 차등 분배 얘기하는 거 다 틀려요. 지금 보시면 가와 나는 서로 방법은 달라도 둘 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물은 서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 분배라는 말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고 디귿번, 가와 나는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경쟁 원리를 수용한다. 이거 뭔 말이겠어요? 가와 나는 서로 노선은 다르고 서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예요 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리을, 가와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 중요한 맥락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맥락으로 나뉘죠. 자, 여기에서 소극적인 자유는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럼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국가로부터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고전적인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얘는 가에 들어가면 적절할 거예요. 적극적인 자유주는 바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얘기해요. 국가에 의한 자유는 나의 빈곤, 질병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국가의 정책과 그 정책의 실현에 의해 나의 자유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자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적극적인 자유는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나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복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고요. 기억과 리을을 빼주시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보시면 좋은 복습이 되실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문을 보시면은요. 다음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생각으로 오른 것은 해서 이 사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사상의 등장 배경,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조세정책, 이자율을 정하는 것에 의해 또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눈치채셨죠? 앞에 나와 있는 수정 자본주의에 관련한 지문 교재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요렇게 요렇게까지 간다는 근거는 없고 국가는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한 셈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택지 보면서 바로 해결해도 되겠는데요. 자,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기까지는 고전적 자본주의가 겪은 시장 실패라는 큰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 큰 정부가 등장합니다. 기억 맞겠네요. 니은, 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무능을 극복해야 된다.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정부 실패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니은은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은 어쨌든 빼야죠. 디귿번, 경제적인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려는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에 가까울 거고요. 수정자본주의는 형평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틀렸죠. 리을번,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 특히 그 시장 실패는
분배 문제. 그리고 그 분배를 형평성 있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였어요. 그래서 리을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결 가능하셨죠? 그럼요. 다음 필수 자료 주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유주의도 잘 나옵니다. 4번, 정부가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떠한 선진 문명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에서요, 정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구나. 강한 정부가 발흥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낳은 문명의 진화와 성장은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요. 강한 정부는 실패했었다. 계속. 왜? 그들에 의한 사유재산을 낳은 문명의 진화와 성장은 반복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실패적인 내용들을 많이 반복해왔다. 그럼 4번에 이어서 한번 보면은요. 자유주의는 경쟁이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이 없이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요, 정부가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을 갖고 사회재산을 보호하는 이상으로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를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 뭐가? 주인공은 바로 경쟁이요, 경쟁. 경쟁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가장 우월한 방법으로 본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적인 통제, 권력, 자의적인 거, 그리고 국가가 강한 정부를 갖고 있는 거 비판한다. 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4번의 지문을 한번 볼까요? 다음 지문을 한번 볼까요? 앞에 거는 하이에크의 글이었고요. 지금은 노직의 글인데요. 이 지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보여요. 최소 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 즉 우리는 국가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으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견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최소 국가는 우리를 개인적인 권리들의 소유자인 존엄한 인격으로 취급한다. 최소 국가는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목표와 스스로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실현하게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와 나가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맥락을 한번 찾아 보면요. 지금 4번이 지향하고 있는 최소 국가의 지향.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배운 용어대로 한다면 이게 만약에 실제 문제 나오면요. 아, 작은 정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4번 지문에서 강한 정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강한 정부는 지양,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역시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강한 정부는 어디? 이건 수정자본주의에서 나왔던 큰 정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게 노직인지 하이에크인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맥락의 지문을 갖다 보여줘도 이렇게 찾아내서 아 얘는 작은 정부 지향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개인들의 자유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맥락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작은 정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중시하는 그 자유, 개인의 혹은 시장의 뭐 혹은 기업의 자유 그리고 자율 뭐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서
이들이 경쟁의 논리로 흘러갈 수 있게끔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죠. 반면에 그래서 이들은 성장까지 쓸게요. 성장을 지향해요. 하지만 이들은요, 개개인들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해요.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형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즉, 뭐 굳이 표현을 써보자면 평등의 문제까지 조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들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어떤 문제든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좀 급하게 쓰긴 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요것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확인할게요. 이런 문제 나와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 꼭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림은 가나 사상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도식화한 거. 해당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번을 볼게요.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공공재의 공급 부족과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거 너무 주옥같이 지문을 참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수정 자본주의 당연히 나오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항상 말하는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무서워요. 약해하는 친구들 위해서 얘기하면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해요. 자, 보시면 나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분명히 간섭받거나 그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가 마음껏 실현이 되지 못한다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런 건왜 그럴까? 빈곤 혹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빈곤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그 실현해 주게끔 도와줘야만 내 자유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자유, 빈곤이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복지제도와 연관이 있죠. 하나하나 단서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정 지출, 공공재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엄청 커져요. 그럼 사실은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여기 지금 다 나왔죠. 맥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번을 보면요.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자체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국가가 간섭 제재하지 않는 거, 작은 정부로 갈 겁니다. 자, 그럼 가와 나를 도식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가 같은 수정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유에다가 큰 정부를 지향하겠네요. 2번에다가 가를 체크해주면 될 거고, 나번에서는 소극적인 정부에다가, 소극적인 자유에다가 작은 정부를 추가하고 있으니까 4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시면 출제자가 원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선생님이 만든 문제 풀어볼게요. 눈에 보이죠? 최소국가.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볼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는 이 입장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이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이 뭔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최소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최소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지문에서 봤기 때문에 또 설명 안 드려요. 신자유주의. 그러면 신자유주의에서는 개개인들의 자유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많이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무엇? 효율성. 성장을 추구하려는 반면에 이들은 분배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넣었어요? 그럼 풀어볼게요. 기억법. 시장을 통한 분배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분배 문제, 그 분배 문제를 바로 잡아서 형평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볼 문제점은 이렇게.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얘네들을 보면 어때요? 야, 지금 그렇게 분배 문제를 얘기하면 오히려 성장, 효율적인 성장에 방해가 돼. 지금은 성장을 더 중시해야 돼. 라고 비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 복지 정책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같은 맥락이죠. 내가 중시하는 건 성장이고 효율성이거든. 근데 너네들이 자꾸 큰 정부 나서서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방해만 돼. 라고 비판적으로 볼 거예요. 기억번, 니은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디귿번, 시장 실패 문제를 견제할 기관과 권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할 얘기일 거예요. 리을번,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기업의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노동시장이 경직됐다. 기업의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리얼처럼 말할 거지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볼 시각, 이들이 비판적으로 볼 시각은 기억과 니은번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2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주제로 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요. 그랬을 때 마르크스주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히려요, 그 지문에서 이게 사회주의인지 알 수 있는 쉬운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부르주아라는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아, 이거는 사회주의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마르크스가 얘기했을 때 부르주아는 대공업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이래 현대의 대의제 국가에서 마침내 독점적인 정치적인 지배권을 쟁취했다. 현대 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 지문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이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에 불과해 라고 비틀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착취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겠죠? 4번, 자본이 발전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프롤레타리아, 즉 현대 노동자 계급도 발전한다. 현대 노동자 계급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일거리 얻을 수 있다. 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은 다른 온갖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밖에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모든 성패의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나본 지문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한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권력이 만들어진 구조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는 그 경쟁의 논리 속에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역시 그 문제의식을 고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의 당면 목적과 같다. 즉, 프롤레타리아를 계급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뒤엎으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투쟁, 독재,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뭐가 없죠? 사유재산, 사유재산으로 계급이 파생되죠. 그 계급을 만들었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궁극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또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선언문의 일부다. 이들이 함축하고 있는 사상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근데 이 문제 보면서도 굳이 발문에
선언문의 일부라는 것을 밝혀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갑원과 나본이 각각 무슨 무슨 선언문을 발췌해온 거예요. 공산주의 당면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고 자본가 계급의 지배권 전복,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의 정치 권리를 획득하는 거. 앞에서 읽은 지문과 똑같죠. 조금 표현만 달라졌을 뿐인데 이거는 공산당 선언이에요. 반면에 나번을 볼까요? 자유 없이는 사회주의도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요,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회주의랑 민주주의가 같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릇되게도 자신들의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니까 그릇되게도라고 말하고 있죠. 언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능력 발휘해보면 공산주의,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노선, 뭐 투쟁의 방법, 혁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원래 사회주의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민주사회주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주의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들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선언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공산주의와 그 기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 간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게요. 가는 역사적 필연성에 따른 자본주의 붕괴를 주장한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얘기하면서 그 자본주의 역사가 종국에는 종식되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억권 맞아요.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이론은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그 논문을 써내는 나름의 학문적인 이론적인 바탕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높은 평가를 받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대로 이해를 잘해주시면 오히려 쉬워요. 니은범, 나는 의회 활동을 통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보세요. 점진적. 선생님이 아까 갑원 옆에다가 급진적이라는 말 썼던 거 기억나세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거 말고 의회 활동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 개혁해서 충분히 사회주의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 맞죠. 그럼 디귿번. 가는 국가 존속, 나는 국가 소멸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선지로 만든 의도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때요?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공산사회에서의 최종의 모습은 계급, 사회재산, 국가가 소멸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국가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뉴번, 가와 나는 사유재산 제도를 공동선의 태도로 인정한다. 사유재산. 가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게 돼요. 이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가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동소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하지만 나, 민주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사회주의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방법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방법, 민주적인 방법. 그래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와 나를 엮어서 대답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디귿과 리을 틀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3번 봤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두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갑번. 자, 읽어보세요. 어디예요?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을 볼까요? 최고의 열정인 사랑은 재산과 계급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
자, 조화로운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이를 위해 자본주의 사회는 소규모 농업 공동체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반대하고 이것을 소규모 농업 공동체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는 작은 규모의 소유자와 일반 노동자, 숙련직인 등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으로 노동자는 노동을, 경영자는 관리를,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물은 기여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는 공동체다라고 해서요. 자, 자본주의를 견제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 공동체 협동조합,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노동자, 숙련직, 경영자,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프리에가 주장한 글인데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프리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그 계급이 이제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계급들 간의 투쟁이나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급들 간에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회주의이긴 한데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상적인 사회주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봤어야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러면 두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상적인 사회주의를 물어보고 있네요.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을과 같은 입장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맞네요. 니은번, 갑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려고 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기존의 공산주의와 결별한 민주적 사회주의였죠. 디귿, 을은 노동자 계급에 의한 급진적인 혁명을 추구했다. 어때요? 요것은 마르크스주의죠.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 건 마르크스주의에다가 더군다나 틀린 이유를 설명해보면 프리에는 공상적인 사회주의 그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자본가는 자본을 대고 누구누구는 하면서 최고의 열정인 사랑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려고 말하고 있죠. 절대 급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과 선지를 통해서 보시면 더 공상적인 사회주의가 정리가 잘 되실걸요? 리을범, 을은 계급투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계급투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죠? 조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옳은 것은 기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하나 딱 하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 준비한 주제요. 바로 민주사회주의.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지문으로 따로 있어요. 4번. 사회민주주의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민주주의를 훈련시키는 일이며 그들을 향상시키고 국가체제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국가 속에서 모든 계량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나름의 사회주의 노선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를 한번 볼까요? 깁니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수단인 동시에 목표로 강조하면서 수단인 동시에 목표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가분의 관계를 역설하는 이념체계를 일컫는다라고 개념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이러한 관념의 바탕에는 명백히 베른슈타인 앞에서 말했던 수정주의적인 신념이 깔려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순환인 동시에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이를 수용 형태로 인식한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수단이자 최종 목표였다라고 딱 요약해서 민주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특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법률적인 권리와 동아리적인 연대감을 향유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 실현운동, 이론 및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는 이를 정치 투쟁을 통해서 국가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최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즉, 노동자 계급의 보편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민주화를 강력히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 각 부분 및 조직의 꾸준한 민주적 성장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것은 급진적이겠죠,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요, 앞에서 얘기한 베른슈타인의 짧은 글 있었죠. 그거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해석해 준 것을 우리 지문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원문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그 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죠. 민주사회주의에 관한 지문을 우리가 봤고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수단이자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선생님이 만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수능문제, 따끈따끈한 문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을 믿는 사람도, 계급 없는 사회 도래를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신봉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됐고, 스탈린 시대에 대한 환멸로 인해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도 이제는 없다. 즉,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민주사회주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재 순서대로 넣긴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꼭 해야 된다, 혹은 공산주의가 도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를 물어보고 있는, 그래서 그 사회사상 끝부분에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선택지를 보면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복지국가 추구하게 되었으니까, 민족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소멸되었으니까, 이게 다섯 가지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2번부터 볼게요. 민족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소멸되었는가? 여전히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요. 이념에 따른 동서냉전 체제가 고착화되었느냐? 이념에 따른 동서냉전 체제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끝이 났다는 걸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틀렸죠? 4번,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평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냐? 이들이 계급의 평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사실 속에서 평등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그랬죠. 이 평등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돼서, 야, 우리가 꿈꾸는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잘 살면서 평등하게 살자는 거지, 못 살면서 이렇게 힘들자는 건 아니잖아 라는 평등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것들. 또 혹은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어때요? 평등만으로 추구했을 때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용주의 노선을 도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원래 얘기했던 평등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상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급의 평등이 실현되지도 못했고 그 공산주의의 그런 시도는 많이 실패가 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죠. 5번, 혁명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나 관련성 없죠. 혁명을 통해서 사회개혁 완수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인지 볼까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복지국가. 자, 봐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평등을 고려하는 정책을 말해요. 자, 그럼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 그대로 선지가 나타내준 그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돼요. 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에 있어서 평등까지 추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지만 분배의 형평성과 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또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모든 사회들이 복지국가를 굉장히 지향하면서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자본주의, 오로지 자본주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만 해야 돼. 자유만 보장시켜줘야 돼. 라는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 야,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라고 하는 고집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요소에다가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조화시키는 모습이 복지국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가 되세요? 요런 것까지 꼼꼼히 잘 이해가 되시면 아마 사회사상 파트에서는 틀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그 이념적인 아이디어의 조화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든 문제 보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윤리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의 당면 목적과 같다. 그래서 뒤엎어라, 장악해라. 그래서 급진적인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가번에 넣었어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나번을 보시면은요. 선생님 길게 그대로 썼죠. 사회주의는 연대감을 항유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그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아까 베른슈타인의 글을 다시 분석해주고 있는 그 고마운 지문이 있었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사회의 민주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야.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사회 그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사회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서 요걸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옳은 것 선택지 볼까요? 가는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이건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이에요. 그렇다면 가가 아니라 나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고쳐질 거예요. 그럼 니은번 가는 계급의 소멸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 계급 없어지고 사유재산 없어지고 국가 없어지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이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것으로 정답. 디귿번, 나는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할 것을 주장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사회주의 노선을 가기는 하지만 그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과는 달리 자유적인 방법,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 간에까지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리을번, 나는 인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자유선거를 추구한다. 이거는 민주적인 방법을 견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민주사회주의에서는 당연히 리을번이 맞습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부각되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았고요. 중요한 자본주의, 공산주의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어깨 주물주물 해주고 싶은데요. 자, 힘내시면서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함께 더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